비교가 제대로 될수 있죠. 국민 옵션까지 내리고 이거는 뭐 식센까지는 안 내릴게요. 뭐 식센까지 굳이 포친기 떨어졌을 때 기준으로 합시다. 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부터 시작해서 4분까지 총 3분 동안 벤치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끝냈고 111에 4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할게요. 재부팅 한 다음에 한번더 할게요. 비슷하게 나오겠는데? 진짜 비슷하게 나오겠다. 오케이, 끝. 111에 48. 이거 소수점으로 보면 비슷할걸요? 이러면 111에 48.6 나왔고요. 111.3에 평균 프레임 완전 똑같은 평균 프레임 111.3 둘다 나왔고 최소 프레임이 48.6과 48.2. 이제 라이젠 갑니다. 이거 벤츠 유튜브 영상 올라가냐고요? 당연하죠. 프레임의 상태가 여기 아까 프레임 계속 높게 나오는 구간이었죠. 인텔 120 위로 125, 120막 이렇게 나오는 구간인데 라이젠은 110대예요. 끝냅시다. 벤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벤치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프레임이 너무 낮은데? 일단 9600K, 2700X 좀 이상하죠? 다시 해볼게요. 재부팅하고 한번더 해봅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교군인 라이젠이 2700X예요. 그 라이젠 중에서 최고로 좋다는 게이밍용으로는 플래그십이에요. 하지만 인텔의 i5에 당해버리겠는데 이거? 마! 자동 오버클럭으로 4.2까지 부스터 클럭 올라간다! 마! 램오버 땡기면 인텔하고 비슷하거든? 아마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마 금방 벤치가 잘못된 걸 거든? 벤치를 잘못한 거 같은데? 이건 암득바라도 인정해야 되죠. 게임은 인텔이 갑이다. 키키. 나 근데 배그가 유독 CPU하고 램바를 많이 타는 게임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다코어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CPU하고 램바를 좀덜 타는 게임으로 가면 인텔이 먹히는 게임도 있어요. 인텔이 i5가 먹히는 게임이 있어요. 라이젠 7한테 먹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i5가 먹히는 겁니다. 네. 벤치마크는 1분부터 시작해서 4분까지 벤치를 합니다. 아니, 2700X가 9600K보다 구린데 도대체 배그하면서 2700X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난다 이해합니다. 로우 1%가 최저가 아니고 이제 하위 1%죠. 최저 프레임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는 걸로 적절하지 않고 이제 하위 1%가 신뢰도가 꽤 높기 때문에 좀 참고하기 좋은 수치죠. 고정밀 타이머 끄고 하냐고? 그거 의미가 있어요? 1060 정도는 한계로 충분하죠? 잠깐만. 구간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 돼. 제 영상 보시고 9600K를 사시면 안 돼요. 2700X가 좋을 때도 있어요. 8코어 지원 제대로 되는 트리플 A급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임들은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이 잘 나오진 않고 비슷해요. 9600K랑. 첫 번째 벤치하고 프레임이 크게 차이가 없는 크게 차이가 비슷한데? 중요. 98에서 40, 잠깐만. 1차랑 켜보겠습니다. 1차가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1차랑 똑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평균 값을 내겠습니다. 79.85가 나오죠. 97.85, 43.5입니다. 와, 이거 정확하게 3분 했다. 거의 신의 손 아니에요? 벤치마크 정확히 3분 했음. 이게 179.953초. 벤치 오져버리죠? 하위 1% 프레임은 48.4. 아, 이거는 여러분, 라이젠하고 라이젠 인텔의. 분들 그냥 저희들은 그저 웃지요. 이게 라이젠하고 정확히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게임 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수치 차이예요. 약 13.7% 차이, 하위 1% 차이는 11.2% 차이. 여러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9600K 순정 플러스 2666 램에 CL13입니다. CL13 대 2700X PBO 4.0 수준에 3200의 CL14입니다. 야, 인텔 램오버하고 CPU 오버 땡기면 진짜 어느 정도 차이 날지 감도 안 온다. 여러분 혹시 몰라요. 내가 깜빡해서 램오버를 안 넣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방 테스트한 핏이죠? 라이젠 PBO는 뭐 라이젠 쓰시는 분들이 더잘알거 아니에요? 인텔 전력 관리 킨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램오버는 3200에 CL14 정확히 들어갔어요. 아, 시끄럽다고 한거 라이젠 특성이라고요? 아, 좀 전력 인가가 많이 되나 봐요, 팬에. 왜 그래? 무슨 고정밀 타이머도 꺼야 되냐고요? 끄고 해드려요? 보루는 제가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끄고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끄고 해드릴게요. 메인보드 업데이트 했어요. 메인보드 업데이트 저번에 RTX 업데이트 안 하니까 2080Ti 부팅이 안 돼가지고 바이오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했습니다. 다른 스트리머는 2700X로 144프레임 계속 뽑는다고요? 144 평소에는 나올 거예요. 평소에는. 근데 사람이 조금만 많아지거나 하면 쭉 떨어질 거예요, 진짜. 일단 고정밀 타이머 꺼봅시다. 여러분, 고정밀 타이머 꺼볼게요. 아, 그래. 램타 좀 풀고 고클럭 넣어보라고요? 3600에 CL16 저번에 해봤어요. CL18까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이 보드에서는 한계인가 봐요. 고정밀 타이머를 키면 장점이 일단 클럭 폭이 커짐으로 정밀한 계산 요구할 때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할 땐 반응 시간이 그만큼 둔해짐으로 프레임 하락 및 성능 저하를 겪을 수 있고 프리징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HPT를 끔으로써 반응 시간 및 성능 상승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오버워치 프레임 차이 보소? 근데 내가 알기로 기본은 HPT가 꺼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윈도우에서는 14 이상이면 켜진 걸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10인데? 확인만 해보면 되죠? 관리자 권한 실행. 유저 없는데? 그런 값이 없는데? 유저 플랫폼 클럭이란 값이 없는데 아예? 3.9가 나오면 완료된 거라고? 10인데? 일단 3.9가 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걸 입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작업 완료. 다시 하겠는데 때 유저 플랫폼 클럭 노. 원래 값이 아예 없었는가 보네요. 그래서 다시 올려보면 10이죠? 재부팅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 벤치하고 싶었어요. 라이젠 말고 인텔에서도 막 저 고정밀 타이머 끄면 프레임이 높게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저게 저렇게 나올 정도면 기본 옵션이 당연히 꺼지게 윈도우에서 세팅을 해두겠지 뭐하러 저런 게 설정이 돼 있겠어요. 막 프레임이 두 배로 오를 정도면 당연히 기본 옵션이 꺼져 있겠지. 왜 안 뜨잖아. 관리자 권한으로 해야 되나? 안 뜨는데? 10인데? 아니 얘들은 켜지면 14 나오고 안 켜지면 3이 나온다는 뭐 3.7이 뭐 이렇게 나온다는데 아니 나 10 나온다고?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게 빠르다고? 라이젠은 오히려 켜는 게 좋다고 하는 글도 있다고요. 아니 사람마다 제각각이요. 근데 그걸 설정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죠?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하고 정상 성능이 나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찾았다. 껐어. HPT 이걸 끈다고 해서 갑자기 평균 프레임이 10이 오르면 누구나 다 하겠다? 근데 프로들이 이런 거 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나는? 프레임 올리려고 막 해상도 낮춰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라이젠이라 10인 건가? 아니 10이야 꺼졌다 칩시다. 왜냐면 난 다 껐잖아. 난 지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바이오스에서도 심지어 공식 옵션이 있는 걸 껐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꺼졌겠지. 왜 나는 끄는 옵션을 다 추가를 했으니까 확인까지 했으니까 꺼졌겠지. 저 프로그램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겠지. 컴퓨터 특성을 타는 설정법이라고요? 오! 기존이 잘 나오는데? 더 낮아졌는데? 더 낮아졌는데? 평균 프레임이 3, 최소 프레임이 2가 떨어졌어요. 의미 있게 떨어졌어. 이걸로 결론은 났습니다. HPT를 끄지 마라. 이딴 거 좀 끄지 마라. 좀. 아, K사중 댓글 보니 설정 상관없이 10 고정이라는 댓글도 왕왕 있다고요? 나하고 똑같네? 아니요, 본인 아무 말 안 했다뇨. 내가 아까 위에 댓글 끌어올려서 내려봅니까? 아까 어떤 한 사람이 고정밀 타이머 좀 계속 끄고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꺼서 해준 거 아니야.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했잖아. 7, 16, 16, 18, 36. 거의 삼성의 그거 아니에요? 삼성의 아이덴티티. 16, 18, 36.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그 오버워치 하는 사람이 많아요. 트리플 A급 게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배그 업체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배그 업체 기준으로 해야지. 트리플 A급 게임 기준으로 왜 해요? 그런 사람들은 라이즌 사세요. 난 배그 옵치 할 때 프레임도 잘 나올 거야. 배그 옵치 뭐 로아 뭐 이런 거 할 때 프레임 잘 나오는 게 땡이지. 그 게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배그 8코어 게임. 배그 8코어 지원돼요. 콘솔 기반은 AMD가 강한 이유가 콘솔에는 AMD CPU 들어가니까 AMD CPU에 최적화가 돼 있지. 그러니까 AMD CPU에서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포르자 호라이즌, 모넌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게임이 요즘에 이제 좀 생기고 있긴 하죠. 원래는 별로 없었는데 콘솔 시장에 AMD가 진출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진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콘솔 게임들이 영원히 콘솔 게임에 머무르진 않을 거거든요. 물론 PC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언제나 콘솔 시장에 계속 머무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콘솔의 다코어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럼 그게 PC의 게임이 많이 이식이 되면 그만큼 게임들이 다코어 최적화가 점점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다코어 시장으로 가게 되거든 점점. 그러면 인텔도 어쩔 수 없이 코어 개수를 올려가지고 계속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높은 클럭에 높은 코어를 가진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저는 개이득이에요. 프레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까보다 심각한데? 에이, CL14하고 CL16이 이렇게 차이가 심하다고요? 에이, 설마. 좀 심각한데? 평균 프레임이 20이 날아갔는데? 혹시 오버클럭 잘못 들어왔나? 아닌데? 16, 18, 36인데? 아니야. 아, 이건 아니지. 뭔가 잘못했어. 재부팅하고 갑시다. PBO도 꺼봐라고. 도대체 라이젠은 어디까지 보낼 생각이야? 피부여 끄면 내가 알기로는 3.7이거든요. 2700X 순정으로 쓰면 도대체 어디까지 보내려고. 40뼛으로도 안 되는데 라이젠 아예 죽여버리고 싶으세요? 어디까지 보내려고. 일단 프레임 봅시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거든요, 하위 1%랑 평균 프레임이. 근데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니 말이 돼요? 아니 CL16이랑 CL14랑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아니 이건 쓰레기죠. 아니 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 30% 넘게 차이 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혹시 몰라. 아, 여러분 혹시 몰라요. CL14로 올리자. 3200에 CL14입니다. 보이죠?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벤치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 어딘가에서 내가 뭔가를 놓쳤을 수도 있어. 내가 아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HPET를 켰어요. 그게 문제인가? HPET 값을 삭제를 안 시키고 HPET ON을 시켰어요. 그 아까 바이오스 말고, 바이오스는 원래대로 돌린 거고, 그 아까 커맨드 값에서 제가 HPET OFF를 했다가 ON을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값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HPET를 ON으로 바꾼 거잖아.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지금 똑같네. HPET를 끄는 거는 아까 프레임이 더 낮게 나왔고 HPET 값을 그냥 없애버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HPET 켜져 있는 게 문제인데, 그냥 평범한 PC라면 켜져 있을 리가 없네요. 윈도우 10... 그냥 평범한 쓰시는 유저면 수동값 자체가 HPET 끈 거랑 별 차이가 없어. HPET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쓰레기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아 그래, 라이젠도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그렇게 쓰레기 CPU가 아닙니다. 아 그래, 라이젠은 그렇게 안 좋은 CPU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프레임이 떨어졌어. CL2 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게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이 쓰잘데기 없는 거, 이 HPET 아예 없애버리는 거 없나? 값을? 여기 있네. 값 지웠죠? 값 지우고 에너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값이 있는지. 없죠? 아예 값이 없어졌어요. 유저 플랫 온클럭 아예 사라졌어요. CL16을 다시 돌릴게요. 바이오스는 이네이블이 기본입니다. 원래 기본이었어요. 이러면 뭐 한 2% 차이 나겠지. 2-3% CL16 상태로 벤치 한번 돌리고 나중에 CPU 그걸로 한번 더 돌립시다. 피부웨어 끈 상태로. 아 근데 CPU 피부웨어 끄면 프레임 안 나올 게, 난 너무,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인 게,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건데 왜 클럭을 낮춰서 테스트를 하라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라이젠은 여기야. 라이젠은, 우리 라이젠 짱짱맨이라서 클럭이 낮을수록 좋아. 이런 맛에 라이젠 쓰는 거구만.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 그냥 성능이 바뀌는 걸 보는 게임을 하는 거였어. 게임이네. 야 배그보다 더 재밌는데 이게? 근데 아까 CL14보다는 약간 프레임이 낮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후반 가면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걸 300맵 넘게 본다고? 당신들 뭐야? 재밌어요? 나 이제 배그 접어야겠다. 여러분 한 매주마다 투표를 받아가지고 내가 컴퓨터 부품을 다 사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퓨터 부품 그 메인스트림 라인업 안에서 뭐 다 사올 테니까 원하는 걸 말해가지고 매일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아, 매일이 아니고 내 방송 킬 때마다. 오늘은 뭐 2200G에다가 그래픽카드 이거 끼고, 오늘은 뭐 8100에다가 그래픽카 1050Ti를 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다. 조금 낫다. 조금. 좀 차이 난다.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이거 5%가 차이 난다고? 한번 더 합시다. 와 이렇게 되면 3600까지 넣으면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는걸? 야 이 맛에 X470 막 크로스웨어 이런 거 사는 건가? 3600 잘 들어가는 메인보드 살라고? 4000은 죽어도 못 넣어요 라이젠. 라이젠 4000 넘은 사람 나 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3733인가? 3866은 본 것 같다. PBO 쓰시면 균형에 맞춰져 있다고? 진짜 어디까지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커스텀을 맞춰야 라이젠의 100%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몰랐네. 전원 설정 균형을 해야 되는 걸 몰랐네. 일단 1차하고 2차하고 프레임을 봅시다. 93.6. 그 반올림해서 9 합시다. 뭐 둘째짜리가 해. 와 근데 좀 차이가 난다. CL16하고 CL14하고 좀 많이 나는데? 거의 5%? 4.6%? 하위 1% 프레임은 2%. 그래, PVO를 못 믿겠다니까 수동으로 4.0 고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8400? 8400?
AMD는 컴자라일 분들만 쓰고 인텔은 컴알몬 놈들이나 쓰는 거기 때문에